안녕하세요. 큐잉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맥스 딜트론 G900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가 고정되어 있어서 따로 분리할 수는 없으며 플렉서블 형태라서 위치를 조정하기가 편합니다. 다만 표면을 감싼 튜브가 두꺼운 편이라서 고정이 잘안 되는 위치도 존재합니다. 시미디어 칩을 탑재하여 주변 소음을 감쇄하는 ENC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설정값을 맥스로 두면 소리 왜곡이 심해져서 기본 값으로 두고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 역시 이번 테스트를 중간으로 두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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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보급형 헤드셋 치고는 마이크 품질이 좋습니다.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켜도 왜곡이 아주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환경이라면 기본값에서 한 단계 정도 높여서 사용해도 될 정도입니다. 청소기 같은 큰 소리가 나는 상황이라면 맥스를 고려해도 되겠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마이크 성능이 꽤 쓸만해서 놀라웠는데요. 보이스 채팅용으로 활용한다면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입니다. 특히 ENC 기능이 준수해서 PC방 같은 환경에도 적합하겠습니다. 끝!